점점 더 매워지는 한국 음식. 조선시대 음식은 어떤 맛이었을까? 시대별 대표적인 조리서로 음식을 만들어 비교해 보았다. 먼저 17세기 유리책에 나온 해삼탕을 만들어 보았는데 책에 나온 대로 천초와 후추로 간을 했다. 맛이 어떠신지요? 짭짜름하기도 하고 고소한 맛이 나는데요. 이번에는 19세기 유리책에 나온 잉어탕을 만들어 보았다. 책에 나온 대로 고추장을 조금 넣었다. 맛이 어떠세요? 글쎄요, 얼큰한 맛이 거의 없는데요. 다음으로 1924년 요리책에 나온 대구탕을 만들어 보았다. 요리책에서 지시한 만큼 고춧가루를 넣었다. 맛이 어떠세요? 요즘 먹는 매운탕과 비슷하면서도 덜 맵네요. 그랬다. 우리는 흔히 요새 먹는 한식 밥상을 전통의 맛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따지고 보면 오늘날의 밥상과 조선시대의 밥상은 그 맛이 사뭇 달랐다. 그 원인은 바로 고추에 있는 것이고, 갈수록 매워지는 한국 음식. 같은 음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시대마다 조미료의 권장량이 달랐다. 먼저 1924년 요리책에서는 육개장을 만들 때 후추를 사용하거나 고추장을 쓰는 것을 선택사항으로 기록하고 있다. 2001년 조리서에는 육개장을 만들 때 고추장 2큰술, 고춧가루 2큰술을 넣으라고 한다. 그런데 2009년에는 요리책에서 육개장을 만들 때 고추장 3큰술, 고추기름 2큰술을 넣으라고 한다. 왜 이렇게 갈수록 한국 사람들은 맵게 먹는 것일까? 학자들은 외식 문화의 발달을 주요한 그 원인으로 보고 있다. 1970년대 당시 식당의 밑반찬을 보면 지금 기준으로는 상당히 밋밋했다. 하지만 오늘날 식당의 밑반찬은 가히 고춧가루 범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추는 먹으면 먹을수록 더 매운 걸 요구하게 되는 중독성이 있고 캡사이신이라는 성분이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매운맛에 길들여진 한국인들은 점점 더 매운 것을 추구하게 되었던 것이다. 1980년대에 등장한 청양고추는 매운맛을 위해 제주도 고추에 태국 고추를 접목시켜 만들어진 것인데 출시 당시만 해도 괴물과 같은 고추로 인식되었던 화력 좋은 고추였지만 지금은 어느새 일반 고추 정도로 인식되어 버렸다. 과연 우리나라 음식들은 어디까지 더 매워질지. 소소한 이야기들. 서양에서 매운맛은 없다. 서양에서 맛을 표현하는 방식은 네 가지다. 단맛, 짠맛, 쓴맛, 신맛.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매운맛이 추가되어 다섯 가지다. 외국에서 매운맛은 통증으로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맛의 범주로 넣은 것이다. 스님들은 어째서 고추를 먹는 것일까? 불가에서는 오신채라 하여 맵고 향이 강한 음식은 마음을 흐트러뜨린다고 하여 삼가여야 하는 음식으로 전했다. 그 오신채는 마늘, 파, 부추, 달래 등이 있다. 그런데 고추는 거기에 해당 사항이 아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뒤에야 들여왔기 때문이다. 어쨌든 고추 먹지 말라는 이야기는 없으니 스님들은 고추가 매워도 드신다. 청양고추는 청양이 원산지가 아니다. 청양고추는 경북 청송군과 영양군에서 시험 재배되어 붙여진 이름이다. 청송에서 청, 영양에서 양자를 따서 이름하여 청양고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충청도 청양의 특산물로 생각한다. 아예 청양군에서는 대놓고 지역 축제로 활용하기도 한다.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이다.